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수리치나 물밭에 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를 치고 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있는 수리치 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잠시 멈춰서 수리치나 물밭에 와서 영상으로 수리치나 물의 지금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리치나 물은 가뭄 때보다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리치나물은 예년에는 7월이 넘어서게 되면 판매가 거의 안 되는 산나물이었는데요. 올해는 건강한 식재료로 알려지면서부터 수리치나물이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수리치나물은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4kg, 5kg, 8kg, 10kg 포장 등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더운 가뭄철보다는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벌레가 먹은 것도 있고 또 상품이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상품을 보내드릴 때는 종이 상자에 담아서 여러분들 주소지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물을 받으시면 바로 손질을 해서 수리치나물 떡을 만들어 드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서 전화 주문을 하면서 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지만은 큰 피해는 없는 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수리치나물을 주문하시면은 오늘 작업은 어렵습니다. 수리치나물 손질하는 방법은 화물을 일단 받으시면은 손질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물에 잘 씻어서 흙이나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손으로 비벼서 잎이 으깨질 정도로 푹 삶아 물을 꼭 짜서 수리치떡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리치나물과 찹쌀의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수리치나물이 4kg, 5kg, 8kg, 10kg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용량을 1대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치나물 4kg면 찹쌀 4kg, 수리치나물이 10kg일 때는 찹쌀도 10kg를 준비해서 수리치떡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수리치나물을 소개하는 동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가 그쳐야 수리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리치나물 채취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수리치나물을 주문하시게 되면 바로 따서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